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있었던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픽셀아트를 그리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시로 유명 군어이신 이수님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태블릿 PC, 터치가 되는 펜, 그리고 픽셀아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너네 이거 없잖아.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기본 그림판과 마우스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판을 키고 파일, 그리고 속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너비 100, 높이 100으로 맞춰줍니다. 이 점 하나를 1픽셀이라고 하는데 가로 100픽셀에 세로 100픽셀의 도화지가 된 것입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그림판 옆에 보고 그릴 사진을 띄워놓습니다. 저는 그림에 사용할 색깔을 미리 정해놓는 편인데요. 눈 흰자랑 와이셔츠에 쓸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피부색 3개, 머리카락에 쓸 갈색 하나, 그리고 입술에 쓸 포인트 색깔 하나입니다. 색 편집을 클릭하시면 색상표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색들을 골라서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하시면 여기에 저장이 되니까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피부의 베이스가 될 색깔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연필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금 크게 변경해 줄게요. 먼저 얼굴의 크기를 잡아주는데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했던 작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스미스로우가 침투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들도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눈, 코, 입을 그려줄 건데요. 덩어리를 잡는 거나 눈이나 코 위치를 잡는 거나 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림과 사진을 많이 비교해보고 많이 그리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눈의 위치를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점선 사각형의 선택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목구비를 잡아줬으면 눈도 채워주고 쌍꺼풀도 그려보고 보이는 부분들을 표현해봅니다. 명암, 밝고 어둠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관찰해서 미리 정해둔 피부 색깔로 표현해줍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픽셀 아트는 이 픽셀 하나하나가 그림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표현해보세요. 그리다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셔도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쉬면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저도 쉬다가 왔는데 코라인은 없애는 게 귀여움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허전하니까 액자를 그리고 완성! 다 그렸으면 크기를 키워줘야 하는데요. 처음에 100에 100픽셀 사이즈로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픽셀 아트는 작게 그려서 크게 늘린다가 기본입니다. 늘리고 안 늘리고의 차이는 한번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선택 옆에 작은 메모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림판은 500%까지 늘릴 수가 있군요. 이러면 500에 500픽셀 사이즈가 되겠죠? 사이즈를 늘리셨으면 이제 이수님께 팬아트로 보내볼게요.